어디론가 향하는 분주한 발걸음. 할머니, 어디 가세요? 바빠, 일부러 가야 해요. 부여의 한 시골마을. 오전부터 웬 아이들이 이렇게나 많이 모여있는 거죠? 아이고, 급산 맞으려고 폼까지 올라가서 쌀쌀하게. 이곳은 송정 그림책 마을인데요,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오신 마을 어르신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 직접 그림책을 만들어 전시하고, 마을을 찾는 이들에게 직접 읽어주는 이야기꾼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의 손맛과 정성이 담긴 차도 직접 판매하고 있는데요. 재밌지, 이제. 처음에는 귀찮았던, 지금은 인식이 돼서 재밌어. 여기 와서는 찻집에 일주일 수분해야지. 또 이렇게 손님들 오면 밥에서 도시락 싸야지. 바빠요. 2014년부터 마을 주민들은 기억이 살아나는 그림 있는 마을이라는 주제로 마을의 발전 방향을 함께 꿈꿨다고 하는데요. 그림책 전문가와 시민활동가들의 도움으로 작고 평범한 시골마을과 세상을 이어줄 송정 그림책 마을이 탄생했습니다. 너무 아이들이 웃고 오니까 조용한 죽은 마을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옛날 생각도 나니까 사람들이 좀 오는 시끌벅적한 마을을 만들어보자. 충남도는 주민자치의 최소 단위인 동네가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일정 수준의 자족이 가능하도록 지난 2012년부터 충남형 동네자치를 구축해왔는데요. 또 다른 마을, 이곳은 아산시 동북부에 위치한 월랑 1위 장수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항상 비어있는 마을회관 2층을 도서관으로 개조했는데요. 이 도서관은 마을 주민들의 문화생활 거점으로 활용되며 월 2회 마을극장을 운영하고 매년 10월에는 음악회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마을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의 마을 만들기 활동 참여가 활발해져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우수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명품 마을로 사람 살기 좋은 그런 마을을 만들어보자. 자립으로 문화복지 문제를 마을 스스로 해결해보자 라고 제안을 했죠. 올해 도는 동네자치 시범사업 20개소를 추가 선정해 주민의 자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주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 등을 지원하며 지역에 맞는 주민 참여 혁신 모델을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도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 사회 양극화에 따른 각종 불균형 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 되고 이웃이 한 가족이 되는 즐겁고 행복한 변화. 충남형 동네자치가 시작합니다. 지난 27일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는 재난구호 종합훈련 및 이동세탁 차량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재난 발생 시 적십자 임직원 및 봉사원의 구호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어 충남도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동세탁 차량 전달식도 있었습니다. 이동세탁 차량은 5톤 트럭으로 대형 세탁기 및 건조기가 장착돼 있어 각종 재난 현장에서 이재민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세탁 봉사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난 27일 충남도는 산재예방 감소대책 수립과 추진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대책 수립 백인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노상철 단국대 교수의 지역사회의 역할 발표를 시작으로 그룹별 토론, 종합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는데요. 충남도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민관업무 조직을 구성해 강력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9일 보령소방서는 30년여 만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이전 준공했습니다. 새로 지어진 보령소방서는 약 2,800여 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지어졌는데요. 준공식에 참석한 양 지사는 신청사로의 이전을 축하하며 앞으로 새로운 가구를 가지고 보령 시민에게 신뢰받는 소방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날고 있는 새에 올라탄 느낌이 어떤지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딱 그 새의 날개에 올라탄 느낌이거든요. 오늘 제가 찾은 이곳은 충남 태안반도의 서쪽 끝, 안흥항입니다. 안흥항은 과거 해상무역의 전진기지이자 서해 최대의 국제무역항이었는데요. 주변엔 이곳이 서해안의 군사요충지였음을 알려주는 안흥성과 태국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안흥나래교가 생기고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이 개관하면서 충남 서해의 보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안흥항과 신진도를 잇는 안흥나래교는 갈매기 날개 형상의 아치와 곡선으로 만들어져 있어 탁 트인 태안바다와 안흥항을 한눈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죠? 확실히 이곳 안흥 나래교는 구불구불 곡선처럼 되어 있어서 이렇게 주변을 감상하면서 걷기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곳곳에 포토존처럼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 여기가 바로 인생샷 맛집입니다. 하나, 둘, 셋, 김치! 저도 인생샷 좀 찍어봤습니다. 안흥 나래교는 신진도에 새로 건립된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과 자연스레 이어지는데요. 이곳은 현재 인천, 경기, 충청해역에서 발굴된 난파선 8척과 3만여 점의 해양유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양유물의 3분의 1이 이곳에 있다 하니 신진도는 가히 보물섬이라고 불러도 좋을 듯합니다. 돼지뼈에 석탄? 나무빛도 있고 벽시도 있고. 대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썩지 않고 1100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이 된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서해 바다의 신비인 개흙 속에 있는데요. 진공 상태의 개흙이 타임캡슐 역할을 해줘 매물 당시 모습 그대로를 보존해줬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서해 바다가 보물을 지켜준 거 맞죠? 선원들이 사용됐던 일부 유물들은 그 당시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사용되지 않았던 유물들은 고려시대 개경까지 올라가는 길에 태안마도 그리고 대섬해역에 묻혀졌던 거죠. 그래서 그 유물들이 고려시대에 일반인들이 사용했던 유물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닷길로 문화를 성숙시켰던 고려. 고려 유물전시관은 따로 마련돼 있는데요. 시간이 무색할 만큼 그 보존 상태는 물론 찬란했던 고려 문화 형상물들은 여전히 우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청자매병과 함께 발견된 목간은 꽃병이나 술병으로만 알려졌던 매병의 용도가 참기름과 꿀을 담았던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여기 수중 발굴로 건져올린 유물들은 우리가 과거를 상상할 단서를 주며 그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눈과 마음으로 보물을 감상했으니 이제는 가장 중요한 뱃속 보물을 채워볼까요? 태안에서 반드시 먹어봐야 한다는 음식, 우럭젓국 맛집을 찾았습니다. 이 국물 냄새만 맡아도 벌써부터 속이 시원해지는데요. 그리고 이 우럭 고기가 반건조된 고기라 했는데 이렇게 살이 통통한 게 너무 먹음직스러운데요? 태안 우럭젓국은 예전부터 바닷가 사람들이 보양식으로 먹었다는데요. 와, 이 하얀 국물인데도 중독성이 있어서 숟가락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데요? 계속 들어가네. 쌀뜨 물에 반건조한 우럭, 각종 해산물과 채소를 넣은 보물 같은 음식. 오늘도 저는 우럭 한 마리를 뚝딱 했습니다. 유물박물관부터 우럭젓국까지 와, 정말 한아름 보물을 안고 가는 느낌인데요. 여러분도 이곳 안흥항에서 나만의 보물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중심, 여기는 충청남도입니다.